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400km 멀리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져온 게 무언가 열어볼까요? 한참 걸리겠네. 얘도 그렇고. 지난번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가져와서 물을 안 주고 기다렸어요. 그래서 가져온 게 지금 이것이 뭘까요? 보면 다 보이죠? 테이블 야자요. 테이블 야자와 얘는 어구. 제가 꼭 꽃을 보고 싶은 극락조화입니다. 사무실이 잘 돼서 제가 그만두기를 바라면서 어쨌든. 극락조화 뭐 이런 게 좋대니까 갖고 왔어요. 좀 꺼내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게 수태봉이요. 집에 있는 거 사도 되는데 또 갖고 왔어요. 여기 사면 또 택배 오니까 귀찮아서. 커피요. 제가 좋아하는 커피. 얘도 사면 되는데 갖고 왔어요. 얘는 제가 선물로 주기로 했던 사실은 뜨개질 고마운 분이 있어요. 모자인데요. 막 구겨져서 그렇지. 챙딱 쓰는 여름 모자예요. 얘는 급하게 분갈이한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요. 잎사귀가 예쁜 코레우스 물산목한거 흑산목한거 합쳐서 가져왔던 코레우스 급하게 이식한 거라서 지금 잘 살진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가져왔고요. 그리고 이게 테이블 야자. 그리고 요 옆에 것들도 모기약 갖고 왔나요? 집에 있는 거. 그리고 얘는 뭘까요? 얘도 지금 물산목한 거 가져온 거요. 그 버킹 콩고. 이것도 염좌. 아이고, 애들이 잘. 그리고 얘는 떡갈고무나무 삽목한 거 갖고 왔어요. 떡갈고무나무 삽목해서 갖고 온 거. 그 다음에는 제가 제도한 거. 지금 뜨개질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저는 건사한 것들을 옮기느라고 못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해준 떡볶이. 그리고 난 화분들. 사무실에 난초가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북향인데 잘안 자랄 텐데. 난초를 사서, 택배비 절약하려고 하나 더 사서 하나는 집으로 가져갔고요. 세 개는 여기 있는데, 걔를, 분갈이 해야 되니까 갖고 온 것들입니다. 난석, 그런 것들 다 갖고 왔습니다. 네. 자질구레한 거다 보이죠? 감사합니다.